세계적인 현악기 제작 도시로 알려진 이탈리아 크레모나. 이곳의 전통 방식 그대로 수제 현악기를 제조하는 수제 현악기 제작의 장인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명인 명장, 이번 시간에는 구자홍 장인을 만나봅니다. 이민희 기자입니다. 머리 부분과 앞판, 뒷판, 옆판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수제 현악기. 강도는 약하지만 탄성이 좋은 전나무로 앞판을 만들고, 강도가 단단한 단풍나무로 뒷판을 만들어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더해 최고의 음색을 만들어냅니다. 수제 현악기는 나무 결의 고듦은 물론 그 간격으로도 음색이 결정돼 재료 선정부터 매우 까다롭습니다. 무엇보다 연주자의 체형부터 원하는 음색까지 철저하게 맞춤형으로만 완성된다는 게 수제 현악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동양 사람들이면 특히 비올라 같은 연주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데요. 턱의 모양이라든지 팔의 길이라든지 심지어는 손가락의 어떤 둥근 모양 자체도 저희가 맞춤형으로 제작을 할수 있고, 음색 자체도 연주자가 추구하는 방향. 예를 들어서 굉장히 또 부드러운 음을 원하는지, 아니면 정말 솔리트형으로 굉장히 뻗어나가는 소리를 원하는지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현악기, 수제악기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구자홍 장인은 많은 수제 현악기 장인들이 공부했던 세계적인 현악기 제작 도시 이탈리아 크레모나에서 공부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최초로 정통 수제 현악기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여전히 전통 방식 그대로를 고수해 작은 것 하나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저희가 칠을 할 때도 천연도료의 악기를 도료를 녹여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천연도료는 거의 30여 가지 정도의 도료가 들어가는데요. 그만큼 각자가 다 다른 도료를 옛날의 크레모나 방식을 그대로 전통을 또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천연도료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처럼 남다른 열정으로 전통 수제 현악기 제작에 모든 것을 쏟고 있지만 처음부터 제작자의 길을 걷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했던 비올라 연주는 갑자기 찾아온 사고로 왼손에 화상을 입으며 연주의 한계에 봉착했고, 그래도 음악을 놓지 않았던 구장이는 우연한 기회에 인생의 스승을 만나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크레모나에 우연하게 이태리로 여행을 가는데 어느 샵을 들어갔는데요. 손가락 네 개를 갖고 악기 제작을 만드는 사람의 장인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 마이스트로 하는 얘기가 너는 손가락이 다 있고 네가 연주도 할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는 정말 축복받은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바로 정말 한국에 와서 바로 보따리를 싸고 유학을 가게 되죠. 구자홍 장인은 일반인들에게도 현악기의 친근함을 높이기 위해 악기 전시회는 물론 연주회 기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수제악기 하면 가격이 비싸고 제작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작 공정을 파트별로 나누어 진행하며 대중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케스트라 단장으로도 활동하며 아이들에게 음악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구자홍 장인.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두렵고 어려운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서 서로 하모니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배려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음악이시면 굉장히 위대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아이들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의논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이들만의 그런 오케스트라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싶은 마음의 꿈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으로서 한층 더 행복해지고 어렵게 느껴졌던 현악기의 대중화를 꿈꾸는 구자홍 장인은 오늘도 현악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그의 꿈을 향해 묵묵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CNB 뉴스 이민입니다.